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이사를 많이 해서 전학을 자주 다녔고요. 전학을 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전까지는 이제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이제 순전히 유희로서 저의 순수한 오락으로서 읽었던 책들을 사춘기가 되어서 다시 읽게 됐어요. 사춘기 때 흔히 하게 되는 뭐 인간이란 건 뭘까?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걸까? 삶이라는 건 뭘까? 나는 누굴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예전에 제가 그런 책들을 읽었던 것 같아서 다시 꺼내서 읽어봤는데 의외로 그 안에는 제가 찾고 있던 답이 없었고 질문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저자들 역시 작가들 역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서 제가 던지고 있는 질문들과 똑같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것들을 기록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록 저는 아주 어리고 나약한 존재였지만 그들과 어떤 동병상련 같은 걸 느꼈고 질문을 던지는 게 글을 쓰는 것이고 답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나도 한번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서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인간의 삶과 죽음은 뭐고 나는 또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끈질긴 질문을 안고 걸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소설을 쓸 때 특히 장편 소설을 쓸 때 그 장편 소설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 1년, 뭐 2년, 3년, 길게는 4년 그 시간 동안을 이제 소설과 맞바꾸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소설을 통해서 제가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이 소설을 통해서는 이렇게 더듬어 봤는데 그 다음으로부터 또 이 소설에서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여정 속에서 제가 있다는 그런 실감이 날 때 그럴 때 작가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소설의 여주인공은 영혜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완전한 결백을 실현하기 위해서 채식을 하게 돼요. 육식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폭력성, 세계의 폭력성을 자신의 내부로부터 토해내기 위해서 완전한 채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인간이 아닌 식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으면서 고기뿐 아니라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어떤 탈신의 상태를 상상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몸짓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내 여자의 열매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은 상상적 탈신이 아니라 실제로 아내가 식물이 되어버리고 남편은 이 아내를 화분에 심어서 물도 주고 가꾸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설을 쓰고 나서 언젠가 이 소설의 변주를 쓰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 첫 번째 계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언제나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그런 의문과 의심과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이 결백하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인간이 완전하게 결백하고자 할 때 무엇을 무릅써야 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채식주의자를 쓰게 됐습니다. 한 인간이 완전하게 결백해진다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아무도 해치지 않으려고 결심했을 때
그 결심의 결과는 무엇일까? 죄는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일까? 아름다움이라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을 독자가 제 책을 읽으면서 같이 던지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설은 모두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작 주인공인 영혜에는 목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서 관찰되고 욕망되고 몰이해되고 연민되는 그런 존재인데요. 말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마음을 기울여서 써야 했던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혜라는 영혜 언니에게 마음이 가요. 결국 이 소설은 이 두 자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영혜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소설의 화자들 중에서는 가장 영혜의 고통에 근접하는 사람이 인혜고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면서 함께 고통받는다는 점에서 애정이 가는 인물입니다. 영혜를 이 병원에 처음 데려오던 날을 생각한다. 초겨울의 청명한 오후였다. 서울의 종합병원 폐쇄병동은 가깝긴 했으나 입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수소문 끝에 환자에 대한 처우가 좋은 편이라는 이 병원으로 옮겨온 것이었다. 통원치료를 권고받은 것은 그쪽 병원에서 퇴원하려고 담당의와 면담했을 때였다.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경과가 좋습니다. 사회생활까지 다시 시작할 순 없겠지만 가족의 지지는 회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녀는 대답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만 믿고 퇴원했었어요. 퇴원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의사에게 표했던 재발에 대한 우려는 다만 표면적인 이유이며 영혜를 가까이 둔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하게 느껴졌다는 것을, 그 애가 상기시키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 사실은 그 애를 은밀히 미워했다는 것을, 이 진창의 삶을 그녀에게 남겨두고 혼자서 경계 저편으로 건너간 동생의 정신을, 그 무책임을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영혜가 이제 화자로서 목소리를 갖지는 못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상태라든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되는데 언니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물구나무 서 있는데 내 몸에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돋아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자신이 몸이 식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얘기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게 영혜의 어떤 말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몇 년 동안 채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치 작중의 영혜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고기를 먹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후로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서 조금씩 전향을 해서 지금은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아직도 고기를 좋아하진 않고요. 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에는 언제나 어떤 불편한 어떤 죄의식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육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른 생명을 이제 해야만 우리가 목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어떤 성찰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채식에 대해서는 했었고 지금도 조금은 육식에 불편하고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거는 80년 5월에 있었던 광주 학살에서 이제 죽었던 소년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쓰기까지 이제 30여 년이 걸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인간의 폭력성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폭력적인 존재인 것인가? 그런데 그런 폭력을 무릅쓰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들을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살아왔던 셈인데 지금 돌아보면 이 채식주의자도 인간의 폭력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결백에 대한 질문, 폭력을 거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그런 더듬거림의 기록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채식에 대한 저의 생각, 그러니까 제가 육식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죄의식, 그런 것도 결국은 제 유년 시절에 간접 체험한 광주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저에게는 그 사건이 뿌리 깊은 사건이었고,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의, 다른 느낌의 소설이지만, 이게 하나의 짝패처럼 묶여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모든 밀폐용기의 뚜껑을 닫는다. 보온병부터 차례로 가방에 챙겨 넣는다. 가방의 지퍼를 끝까지 닫는다. 저 껍데기 같은 육체 넘어 영혜의 영혼은 어떤 시공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걸까? 그녀는 꼿꼿하게 물구나무 서 있던 영혜의 모습을 떠올린다. 영혜는 그곳이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숲 어디쯤이라고 생각했을까? 영혜의 몸에서 검질긴 줄기가 돋고 흰 뿌리가 손에서 뻗어나와 검은 흙을 움켜쥐었을까? 다리는 허공으로, 손은 땅속의 핵으로 뻗어나갔을까? 팽팽히 늘어난 허리가 온 힘으로 그 양쪽의 힘을 버텼을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영혜의 몸을 통과해 내려갈 때 땅에서 솟아나온 물은 거꾸로 헤엄쳐 올라와 영혜의 삿에서 꽃으로 피어났을까? 영혜가 거꾸로 서서 온몸을 활짝 펼쳤을 때 그의 영혼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